오는 24일 MSCI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 후보로 편입될 확률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공개한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 등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시장 접근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어 기반 공시 부족과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이 선진국 분류 후보로 편입될 확률이 하락했다는 의미라며 주식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